한문 아카데미 강의를 맡고 있는 단산 박찬근입니다. 자, 두 번째 단을 보시면 왕왈 왕정을 가득 문여이까. 이 왕이 질문하기를 왕도정치지요? 왕정은 왕도정치예요. 왕정을 가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왕도정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말이죠. 대왈 석자 문왕지 치기야의 경자를 구일하며 사자를 세록하며 관시를 기불정하며 택량을 무금하며 죄인을 불로하더시니. 이 정치의 전반이 다 들어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옛날 문왕이 기라는 땅이죠. 기라는 땅을 다스릴 적에 첫째는 그 백성 중에 많은 수가 뭐지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지요. 첫째로 그분들에 대한 농토, 토지 정리를 해준 거죠. 경자를 구일하며, 경자는 밭갈 경자이기 때문에 농부들에게서는, 이런 말이죠. 농부들에게서는 구일, 세금을 9분의 1로 받아들이며, 사자를 세록하며, 또 공무원이 있겠죠? 그 당시도요. 벼슬 사는 공무원들은 세록하며, 세는 세대로, 대대로 그런 뜻이에요. 대대로 녹을 줬고, 관시를 기불정하며, 관시라는 건, 관은 저게 통관이에요. 통관 절차는 관세. 그리고 시는 뭐예요? 시는 시장에서 상업하는 사람들. 자리세라고 하나요? 지금 말은? 그러니까 그 출입문과 그다음에 시장 통해서 기불정하며, 기는 살피기만 하는 거예요. 살피기만 하되 불정, 정자는 세금 걷어들일 정자, 여기서는요. 살피기만 하지 세금을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지금은 어느 나라가 국경 들어갈 때 되면 검문이 심하고 막 다 쫓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이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냥 그 나라는 언제든지 들어오면 받아준다. 사람들이 그 나라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택량을 무금하며, 택자는 연못 저수지고, 양자는 이게 거기서 물고기를 기르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저수지라든지 물고기 기르는 그것을, 물고기를 잡고 하는 것들을 무금, 금지하지 않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민들이지요. 그죠? 그 위에는 상인들이었고, 그 위에는 공무원이었고, 그 위에는 농사 짓는 농사꾼들이었지요. 그럼 다 들어가나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죄인이 있잖아요. 죄인을 불로 하더시니. 이게 불로라는 게 연좌제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한테만 죄를 뒤집어 씌우지, 그 자식들도 전부 노예로 많이 삼았잖아요? 이 불로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죄인들을 불로, 그 자식들마저 죄인 취급을 하지 않았으며, 삼으셨으니. 노이 무처할 환이요. 그리고 또 나라에서 챙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장애인들 이제 보호하는 그런 정책이에요. 노이 무처할 환이요. 늙어서 아내가 없는 사람을 환, 호랩이라고 하고. 이게 원래 물고기 중에 환이라는 물고기가 있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물고기협연에 이렇게 써있어요. 노이 무부할 과요. 늙음하게 가서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하죠. 과부라고 하고. 노이 무자할 늙어서 자기, 젊어서는 다 자식들을 걷어먹이고 했는데 늙어서 자기를 동행해줄 자식이 아무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노이 무자예요. 늙음하게 자식이 없는 사람을 독, 독거노인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독이라고 하고. 유이 무부할 고니. 어려서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하지요. 고아라고 하니. 그러니까 환과 고독, 이 네 가지 부류죠. 이런 사람들이
고하니 차 사자는 천하지 국민이 무고자하를.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궁곤한, 그죠? 궁곤한 백성들로서 무고자예요. 없다 의지할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거늘 문왕이 팔정시 인하사대 문왕께서 정치를 베풀어 인을 시행하시되, 사랑을 베푸시되, 필선사사자 하시니 반드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우선시했어요. 국가에서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 시운 가의 부인이어니와 애차 경독이라 하니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이 가짜는 가할 가짜의 뜻이에요. 부유한 사람들은 가하거니와, 그죠? 아무리 전쟁이 나고 피난을 가고 별걸 다 해도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만한 거예요. 그러거니와 애차 경독이라 아니라 저 경, 이 경자는 이게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외롭고 불쌍하고 한 이 사, 여기 보면 환과 고독 이 이분들이죠. 이분들이야말로 참으로 애처롭구나 또는 불쌍하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왕도정치 지금 시대에도 한번 뒤져 볼 수 있나요? 첫째는 우리 국민의 기반 세력이 뭐예요? 농사짓는 사람들인가요? 그런가요? 중소기업인들인가요? 다 되지요? 그 다음에 공무원 포함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관세, 그 다음에 시장 정책,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민들 정책, 그 다음에 주인. 다 들어가죠? 기는 주지 구국야라, 기라는 것은 주나라의 옛 나라다. 옛 나라라는 것은 도읍지다. 그런 말이에요. 구일자는, 구일이라는 것은 정전지제, 이게 정전제도를 오늘 공부하시는 거예요. 정전의 제도다. 그 정전제도는 어떻게 됐냐면, 방, 일, 이, 위, 일정하여 사방으로 일, 이가 되는 토지를, 일, 토지가 일정일이니, 한 우물이 되니, 우물정자가 되니, 기전 900묘니 그 땅의 그 실제는 900마지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 중획 정자하야 가운데다가 우물정자를 이렇게 그어가지고 가운데다가 우물정자를 그어서 개위 구구하야. 우물정자 그러면 아홉이 되나요? 가운데까지 포함하면 아홉 개가 될 거예요. 경계로 구구 아홉 구역을 경계로 삼아서 일구지 중에 한 구의 가운데에 위, 전, 백묘하야 그 토지 백묘로 방물을 남겨서 중 백묘는 위 공전하고 가운데 우물정자 가운데 토막이죠. 그것은 공전으로 삼고 외 800묘는 바깥쪽 800묘는 위 사전하야 사사로운 토지로 삼아서 팔가 각수 사전 백묘의 동양 공전하니 여덟 집이 각각 사사로운 토지 백묘씩을 받아서 받고 동양 공전하니 함께 공전을 이 길을 양자니까 뭐예요? 같이 농사를 짓는 거죠. 여덟 집에서 각자 자기 백마지기씩 농사를 짓고 가운데 땅 그 백마지기는 여덟 집이 같이 농사를 짓는단 말이죠. 그러니 시 구분이 세액이 일야라. 그래서 가운데 토막을 같이 농사를 쳐서 그걸 세금으로 낸단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구분의 일세금을 내는 것이더라. 세록자는 세록이라는 것은 뭐예요? 선왕지세의 사자리 자손을 개 교지하여 교지의 성제즉 관지하고 선대 선왕의 세상에서는 사자지 자손을 벼슬했던 사람의 자식이나 손자들을 개 교지하여 다 가르쳐요. 그들을 가르쳐서 교지 성제적 가르쳐가지고 제목이 되면 응? 제목이 되면 관지 그에게 관직을 주고 여 부중용이어든 역사지 불실 기록하니 만일 그가 그 관직으로 주기가 좀 부족하다 하면 또한 그로 하여금 불실기로 그 녹은 잃지 않게 했단 말이죠.
간직은 주지 않았지만 먹고 살 거는 국가에서 줬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지금도 있나요? 공무원 연금 내지는 원우 대상자쯤 되죠. 그 사람들 계속 국가에서 주잖아요. 그런 제도죠. 그러니 개기 선세 상유 공덕어 민고로 보디 여차하니 충무지 지하라. 왜 그렇게 하냐면 대개 그 선대의 그 선주들이 그 말이죠. 선주들이 일찍이 유 공덕어민 백성들에게 공과 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살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답을 해주는 것이니 그것이야말로 충우지자라 충우한 것의 지극한 처사다. 관이라는 건 뭐냐면 관은 이 관자가 중국에 많이 나오죠. 무슨 관 이게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잘 등장하는 관은 뭐죠? 함곡관이지요. 함곡관이 그렇게 험했다고 하죠. 관은 이 도로지관이요. 도로의 관문이에요. 관문이고 신은 이 도읍지시라. 도읍의 시장이다. 한복판이다. 기는 찰야오 정은 세안이 기는 살필 기자예요. 살핀다는 뜻이고 정은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뜻이니 관시질이 그 도로에 경계되는 거기 지키는 관문에 지키는 사람이나 시장에서 지키고 있는 그 관리들이 찰 이복 이연지인하고 이복 그 사람들 대개 보면 그 지역의 복장과 다른 데서 온 사람 복장이 구분이 되잖아요. 이복과 이연의 사람들을 살피기만 하고 부정 상구지 세하라. 장사를 이게 상고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상과 고가 다르다겠죠. 두 개 다 상인인데 한 사람은 털을 잡고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짐을 들고 다니면서 하는 장사가 있다겠죠. 그 상고라고 했어요. 상고의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이 관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른 데서 무역업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택은위 저수요. 이 모택자니까 물을 저장하는 것이고 양은 위 어량이니 양이라는 것은 물고기의 그 뇌물이니 이게 물고기를 잡는 곳이죠. 여민 동리하여 백성들과 함께 이득을 해서 불설금자라 그 금지를 하지 않는 것이다. 노는 노자는 이게 그 성낼 노자 노 밑에 아들 잔자죠. 노는 처자야니 아내와 자식을 말하니. 옛날에 주인들은 부인들은 여자 종으로 전락을 하고 그죠? 자식들은 전부 줄줄이 종이 됐었잖아요. 그러니 오악을 지키시니요 불급처자야라. 위에 거는 오 미워할 오자고 밑에 거는 악할 악자예요. 그래서 악한 짓 한 것을 악한 짓 미워하기를 지키신 그 몸에 그치고 불급처자야라. 그 사람이 같이 사는 아내라든지 자식에게는 미치지 않았다. 이거죠. 그 밑에 줄을 잠깐 보세요. 신한진 씨발 줄을 잠깐 보시면 세록은 선선장 선선이니 장녀 이렇게 하니까 선선장녀일까? 세록 대대로 녹을 준다는 것은 선선장이에요. 좋은 일을 좋게 여겨주면서 권장을 해주는 일이 되는 거고 불로는 오악단이에요. 불로라는 것은 처자식까지 그 죄가 연좌가 되지 않는 것은 오악단이에요. 그 미워 악을 미워하기를 짧게 하는 거다 이거죠. 선왕의 양민지 정이 도기 처자하야 사지 양기노이 출기유 하나니. 선왕이 그러니까 선왕 때 그 훌륭한 왕조 정치를 했던 선왕 때의 양민지적인 백성들을 기르는 정치가 도기 처자야 그 처와 자식들을 이끌어서 사지 양기로이 그들로 하여금 그 연장자 연로하신 분들을 봉양하게 하고 그죠? 봉양하게 하고 출기유 하나님 그 어린 아이들은 불쌍하게 여기게끔 했단 말이죠. 그 근본을 가리키잖아요. 그랬었는데 불행이 유 환과 고독지인하여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스럽게도
환과 고독의 사람들이 있어서 무부모 처자리 양육, 부모나 처자의 봉양을 받음이 없게 된다면, 즉 우의 연후리라. 곧 더욱더 우짜죠. 더욱이 불쌍히 여기고 또 챙겨야 될 거죠. 사실 요즘 말로 말하면 가련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다. 이거죠. 고로 필이위 선녀라.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들을 우선시했다는 말이다. 신은 소와 정월지 편이라. 신은 소와에 있는 정월의 편이다. 가는 가할가짜의 뜻이고 경은 곤채무다. 피곤할 곤자에다가 최자는 파리할 최자예요. 아주 지치고 지친 모습을 경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저랑 함께 성독으로 읽어보시죠. 왕왈 왕정을 가득 문여있가 대왈 석자 무망지치기야에 경자를 구일하며 사자를 세록하며 관식을 기불정하며 택량을 무금하며 죄인을 불로하더시니 노이무처왈화니요 노이무부왈과요 노이무자왈독이요 유이무부왈코니 자사자는 천하지국민인 무고자언을 문왕이 발정신하사대 필선사사자하시님 쉬운 가의 부인이여니와 애차경독이라 하니다. 기는 주지 구구겨라 구일자는 정전지 제야라 방일리 위일정하여 기전구백륜임 중획청자하여 개위구구하염 일구지중에 위천백묘하염 중백묘는 위공전하고 위팔백묘는 위사전하염 팔가각수사전백묘이 동양공전하니 시구분이 세기일야라. 세록자는 선왕지세에 사자지 자순을 개교지하염 교지성제즉 관지하고 여부족용이여든 역사지 불실기록허님 개기선세 상유공덕업민구로 보지여차님 중후지지야라 관은 위토로지관이요
신은 위에 돕지시라. 기는 찰야오 정은 세연이 반시지리. 잘 이복 이연지 흰하고 이부정상구지 세야람. 태근 위 저수요 양은 위 어량이니 여민 동리하여 불설금야람. 노는 처자야니 오악을, 오악이라고 읽어요? 오악을 지키시니요 불급처자야람. 선왕의 양민지 정이 도기 처자야람. 사지 양기로이 율기요하나님. 불행이요한과 구독지인하여 무부모처자지양이면 즉우연휴고로 필이위선야람. 신은 소와 청월지 편이라 가는 가야라 경은 군체무람.